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그리고 범 농협 계열사들의 필기 단계 그리고 필기 단계 중에서도 주로 논술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협 채용은 어, 먼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는데요. 상반기에는 6급 채용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5급 채용을 합니다. 자. 6급보다 5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하는 5급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6급에서는 논술을 보지 않고요. 하반기 5급에서만 논술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역전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6급 채용의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농연만 을놓고 지원,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도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는 감이 있고요 반대로 5급의 경우에는 논술에서 또 객관식에서도 농가와 농업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논술에서 농가와 농업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또 논술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한 이유가 있어서 오히려 5급에는 농협만을 놓고 준비해 온 사람이 아니면 쉽사리 지원하지 못하는 감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6급에서는 떨어졌는데 5급에서는 합. 겪하는 결과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어, 이러한 이유로 하반기 농협 법농협 채용이 역전의 기회라고 여러분께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5급 채용은 탈스펙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다가 논술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쉽사리 지원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 농가와 농업에 대한 부분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논술 부분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께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첫째 시간에는 먼저 어떤 안내를 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로 역대 논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 과거에 이런 기출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출제되어 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주요 예상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농협 범 농협 계열사들은 평가항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안내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필기 단계에서 객관식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지 그 출제의 패턴이나 범위 또, 난이도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객관식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탑뱅커의 블로그에서 신청을 하시면 정해진 기간에만 자료를 발송,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블로그에 신청을 하셔서 기출문제 및 기타 자료들을 받아서 준비하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역대 논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 계열사들의 논술 기출 문제들은요 크게 세 가지 테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 관련 내용이고요, 하나는 경제 금융 관련 내용이고요, 하나는 IT 디지털 관련.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농업 관련 내용에서, 농가와 농업에 관련된 내용은 약술로 출제를 한다고 하고 있죠. 약술은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 올해는 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내용은 약술로 출제가 될 거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경제금융, IT 디지털.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제 관련. 카테고리에서 기출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시려면요. 어느 정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경제 공부를, 객관식 경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가 있다. 왜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어,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의 추이를 알아야 되냐면 평가 항목 중에는 당연히 논술이니까 논리력 사고력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될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문장을 구성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나. 전반적인 금리 환율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관련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경제 지식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IT 디지털 관련 유형이 또 논술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도 알고 누구나 웬만하면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커다란 디지털 흐름에 안에서 농협 은행장이나 아니면 중앙회 회장이나 경제금융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디지털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서 또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들을 잡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함께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가와 농업 관련된 이슈이다. 자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신문이나 농업인 신문의 구독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농가, 농업과 농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의하실 게 농업신문, 농민신문이 도움이 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서술하면요.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가 항목에서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창의력이나 기타 등등 다른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음, 어필할 수가 없는 평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서술하는 것은 어, 위험할 수 있다. 약술은 괜찮겠지만 논술은 그렇게 쓰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식 농가와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서 출제되는 농가와 노, 농업에 대한 내용과 객관식에서 출제되는 농가와 농업에 대한 내용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논술부터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나중에 아까 본다 그랬죠. 자, 2020년도 농협중앙회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요. 약수령 농업 농촌 관련 시사, 논수령은 금융경제 그리고 IT 디지털 관련해서 중택일로 풀게 한다고 하고 있죠. 자,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여기 위에 있는 농업 농촌 관련 이해도 객관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여기 직무 부분에서 농업 농촌 관련 시사 상식, 그 다음 디지털 상식, 그 다음 여기 약술 논술 이 부분을 같이 논술 강의에서는 준비를 해볼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객관식 필기 과정에서 준비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자 중앙회와 은행의 채용 공고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농협 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채용 공고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 출제하는 패턴이 논술, 약술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요. 19년도에 농협은행, 50분 동안 문제 한 개를 풀게 했는데, 그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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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중에, 농가 농업도 약술이 아니라 논술로 출제가 됐고, 이세 가지 중에 택 1을 해서 서술하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논술은 두 가지 중에 택일, 약술은 하나가 별도로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논술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요거는 약술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 그래서 기출문제 19년도 거는 조금 자세히 보면요. 어, 농가와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분에서는 농가 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서 농업의 지역 경제 발전 기여 및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서술하고 농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자 과거에는 농업에 대해서요. 그냥 음~ 어느 정도 희생을 강요하는 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중심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현대와 같은 제조업 수출 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으켜 왔고 ft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것들을 많이 판매했죠 그래서 제조업 대기업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됐죠 미국의 값싼 옥수수와 중국의 농산물들이 밀려들면서 농가와 농업은 어느 정도 희생양이 된 감이 있죠 근데 이제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농업에 대해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자.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 농민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한 거다. 지역의 문화를 그들이 그냥 거기에 거주하기만 해도 유지시켜 주는데 그렇게 문화를 유지시켜 주고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해 줘서 지역 경제가 몰락되지 않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그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자. 이런 발상과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거나 농업인 월급제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이, 이건 큰 틀이고요. 좀 논술은 이렇게 거시적인 틀에서 출제가 되고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움직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술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잡아 두셔야 되고, 경제금융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는 디플레이션 공포 혹은 아래 공포, 어, 리세션, 아른 리세션, 경기침체의 약자입니다. 경기침체의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2008 금융위기가 2020년에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조현상들이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침체되는데 한국 경제가 침체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그랬죠. 경제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고요. 하나는 기업이고요. 하나는 정부예요. 그런데 가계를 보면 어떻죠 요새 요새 가게가어떻죠 음...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몇 조냐 이런 세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렇게 가계부채가 많아지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있어서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면, 아리의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도 그거의 하나일 수 있겠죠. 경제의 세 가지 주체 중에, 먼저 가계를 살펴보면, 가계 안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기업 안에서는 좀비 기업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거는 가계부채의 기업, 경제의 삼주체 중에 기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계도 빛이 많지만,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어, 이미 망해야 되는데,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생을 연명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걸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이런 경제의 주체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 나오는 경제의 삼 주체를 가지고 아래 공포가 왜 드리워지고 있는지 각각의 경제 주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대응 방안을 서술할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과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 아까.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심도 깊지는 않아도 돼요. 음, 그다음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처리량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이따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적성 검사하고 직무 능력 평가하고 직무 상식 평가하고 논술 문제 푼다. 여러분이 그 객관식 부분에서 농가 농업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출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세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 또 디지털 문제, 경제 문제들이 이제 직무 상식에서는 출제가 될 텐데, 이 부분, 이 농가 농업에 관련해서는 다시 또 크게, 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음,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논술에 대한 안내를 지금 이 순간에는 집중적으로 논술에 대한 안내를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하반기를 보면요, 어, 농업과 관련해서는 반농 반액스라는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반농 반액스라는 건요, 뭐냐면요, 낮에는 농민으로 일해요. 낮에는 농민으로 일하고 밤에는 어 의사로 어 동네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반은 농민인데 반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반은 농업을 하고 반은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한 기여를 하거나 저술 활동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거나 이런 다른 일들을 하는 걸 반농 반액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반농 반액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농협은행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논하라. 자,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문제는 거의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그냥 아예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다음 금융경제 부분에서는 범농협의 시너지 강화 방안을 논하라. IT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방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 아시죠? 근데 그걸 이제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AR이나 VR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 가상의 세상은 현실과 쌍둥이인 디지털 세계이죠? 이런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금융권 활용방안을 이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서술하라. 이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요. 교환은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교, 교환이 PDF 파일로 제공이 되는 이유는요. 어, 저런 반동반 스를 비롯해서 아래공포나 기타 등등 다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올해 문제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 PDF 파일로 따라가지 않으면 금융권의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빠르게 추가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가 아니라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제공합니다.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최신 이슈를 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기출되었던 수협이나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논술도 넣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20, 2020년에 채용이 갑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획안 서술하고 이런 걸요. 나, 과거에는 원래 논술하고 기획안, 국민은행에서 필기 단계에서 논술과 기획안으로 나누어서 원래 한 4년 전에는요. 원래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서류 단계로 옮겨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언론과 지원자들의 문매를 맞게 됐었죠. 자 이번에는 주요 예상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주요 예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 농가 농업 경제 금융 디지털 IT인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깊게 들어가면 되냐면요. 어, 사실 강의에서 신년사 같은 거 읽는 거 굉장히 지루해서. 다른 은행을 진행하면서는 이러한 방식의 강의는 거의 하지 않는데 농협 계열사들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협 새로운 100년을 향한 2025년 선포식 성대하게 했다. 자 여러분도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인재상이나 비전 이런 거 보죠. 근데 비전 이런 거는요 매년 사실 바뀌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농협은요 올해 2020년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그 비전을 뭘 중심으로 바꾸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맨 위에는 농협중앙회가 있고, 그 아래 경제금융지주가 있고, 그 다음 농협은행이나 기타 생명보험 계열사들이 있는데, 농협은행의 행장도 바뀌었고요. 2020년에요. 중앙회 회장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비전도 바뀌었고요. 지금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농협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만 하더라도 알수 있겠죠. 지금 새로운 비전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백년 농협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뻔한, 그 뻔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러한 뻔한 이야기 보기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그럼 바뀌었는데, 아니 왜왜 왜 바뀐지 이해가 필요하겠죠 왜 바뀌었냐면 농협이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 디지털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농협의 비전 2025 2025년까지 함께하는 백년 농협을 만들겠다 라는 건데 이제 농협이 추구하는 건 농업이 유토피아가 되는 농토피아의 세상이고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을 구축해서 꼭 필요한 산업으로 대우받겠다. 자, 그럼 농협 경제금융지주에서 유통 분야에서 논술의 기출 문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 농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자, 이건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 있으면 여러분이 맨날 디지털 디지털만 나오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디지털이 뭔데, 디지털 역량이 뭔데? 그래서 나 지금 코딩 배우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어, 올해 2020년은 굉장히 금융권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이 바뀐 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빠르게 설명 드려 보면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공급자 중심의 은행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금융이 필요하거나 카드가 필요하면 은행 지점 갔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아져서 여러분이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안에 은행 카드 어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오픈뱅킹, 오픈 API를 통한 오픈뱅킹 세상이 도래하면서 2019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에는 하나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오런뱅킹이면 오런뱅킹, 올원뱅킹, 우리 원뱅킹이면 우리 원뱅킹, 솔뱅킹이면 솔뱅킹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의 조회나 결제, 계좌를 이용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렇게 이렇게 오픈뱅킹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더해서 핀테크 기업과 이금융도 참여하고 핀테크 기업도 참여하고 기타 많은 유통회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곳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오픈뱅킹이 이제 오픈뱅킹을 넘어서 오픈 파이낸스, 오픈금융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와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근데 이 빅데이터들이 지금은 공급자 중심, 주인이 카드사고 은행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신, 어, 여러분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자꾸 카드를 긁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카드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지만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오픈뱅킹 세상에서 오픈뱅킹 세상에서 오픈파이낸스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픈뱅킹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오픈 API라는 기술이었다면 이제 오픈파이낸스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산법이 개정이 됐어요. 데이터산법이 개정이 돼서 아까 그 빅데이터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함부로 사용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은 기업이 갖고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빅데이터를 비식별화하면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어, 농협몰에서 많이 팔리는 농산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귀농 귀촌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귀농 귀촌에 대한 컨설팅을 이미 농협 계열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그 컨설팅이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농협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한라봉이 맛있더라, 제주 한라봉이 맛있더라. 그래서 결제를 막 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기초에서 농업인들에게 최근에는 고구마보다 한라봉이 수익성이 높으니까 올해는 한라봉 농사를 지으세요.라는 실질적인 새로운 혁신,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디지털 중심의 혁신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 과거의 공급자중심 은행에서 오픈뱅킹이 시작되었고, 오픈뱅킹은 그냥 단순히 이체나 조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는 것으로 넘어간 거였다면, 이제 그걸 넘어서서 데이터산법의 개정으로 오픈파이낸스, 오픈금융세상이 도래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길어질 테니까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신은 이렇게, 방금 제가 드린 예시는 저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찾겠다고 논술과 면접에서 계속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고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 휴먼 뱅킹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기타 함께하는 백년 농협 기타 등등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함께하는 백년 농협 만들려고 농토피아 만들려고.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죠? 방금 제가 드린 예시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을 넘어서서 이제 실물 경제 농업이라는 실물 경제와 융합되면서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런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빅블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흐릿해진다고요 그렇게 흐릿해지는 세상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디지털 혁신 농업의 혁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완전히 대로 다시 새로운 류의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비전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농협은 비전 달성을 위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유통 대변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 디지털 혁신. 아까 이야기 드린 예시처럼 그런 디지털 혁신을 해나가면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고 잘 사는 농업인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농가소득 5천만 원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역과 함께 하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정체성이 있는 농협을 만든다. 이런 핵심 가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이제 농협은 만들고 움직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역시 주요 골자로 매번 하는 이야기가 100년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야기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 디지털 농협, 구축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까 보면 제가 농협몰 이야기랑 농협은행 금융 이야기를 같이 드렸죠. 근데 이제 오픈뱅킹 세상이기 때문에 1금융이 하나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이 하나로 움직이고 농협중앙회가 하나로 움직이고 거기에 더해서 유통회사인 하나로마트나 농협몰과 연결되면서 아까 새로운 혁신적인 제가 예시 들어드린 그런 서비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산업 간의 경계가 이거는 농협 중앙회의 일 이건 지역 농협 일 이건 농협 은행 일 이건 농협 손해 보험 일 이건 농협 경제 지주 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융합되면서 혁신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과거에서 논술 문제 역시도 현재로 오면서 계속 과거에는 다른 유형이 출제됐다면 점점 그 내용들이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에는 5급. 출제된 중앙회와 은행의 문제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서 중앙회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농협은 비전 달성을 위해서 계속 그런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사는 농업인을 만들겠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만들겠, 농업을 만들겠다,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디지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농가 소득 증대,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드린 농, 농업인의 지위를 이제 올리고 어잘 사는 농업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 기본 소득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농업 농촌 농협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우선 과제가 뭐래요 농가 기본 소득 체계래요 그럼 기본 소득제가 뭔지 농가 기본 소득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약술할 수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기타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또이 회장은 농협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디, 디지털 혁신을 특히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는 필수다. 스마트팜 등 혁신 기술에 기반한 100년을 만들겠다. 네, 이번에는 농협 금융지주. 회장의 신년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중앙회, 그 다음 금융지주, 그 다음 농협은행 하는 이야기들이 대동소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읽고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그룹 차원의 비전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금융에서도 역시 디지털을 중심으로 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온오프 여행 보험 이런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갈때 여행자 보험에 들잖아요. 근데 그 여행자 보험을 예를 들면 미국의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은행 가서 여행자 보험 가입하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스위치 누르면 일본에 갈때 월요일은 켜졌다가 화요일은 껐다가 보험을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월, 수, 금, 일본에 있었으면 월, 수, 금만큼만 부과가 되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있었으면 5월이, 5일이 부과가 됐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여행자 보험을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됐다. 뭐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자, 이 농협 금융지주의 신년사도 보면요. 큰 틀에서 경제와 저렇게 디지털, 그 다음 농가와 농업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제 이야기 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경기 둔화가 주요국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 너 어떻게 해결할 거니? 농협 금융 지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니?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죠. 논술에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성장성 둔화는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국내 경제 또한 저금리 고착화를 넘어서 제로 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가계 부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디플레이션의 우려 너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 디플레이션은 작년에 이제 출제되었었으니까 올해 또 출제되기는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저금리.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저금리 상황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건지 논하라라는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본격적인 디지털 금융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영업 채널과 업건, 업건별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 옛날에는 은행을 통해서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제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죠. 이런 게 디지털 금융시대의 영업 채널의 경쟁 구도 재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논술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농협금융은 2030년 미래상을 그리며 올해부터 우리가 한 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협 금융 지주의 경우에는 첫째 첫째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융 회사로서의 전환. 그다음 둘째가 저금리 저성장 첫 번째 디지털이고 두 번째 저금리 저성장이죠.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포트폴리오 범농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룹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논술을 풀실 수가 있을 거라고요. 셋째 그룹형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이 중요한데. 동협이 그럼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농협은 계속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면접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서도 창의력을 평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이 창의적인 플랫폼일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넷째. 중소 벤처 지원하자. 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그테크, 그래서 농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어그테크 기업을 육성하자. 자, 이런 주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농가 농업 부분이 약술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엔 농협 은행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농협중앙회장, 금융지주장, 농협은행장의 신년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를 통해서 2020년도 주요 예상 문제에 대해서 그 범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자소서에서 디지털 휴먼뱅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은 디지털 휴먼뱅크가 뭔지 알고 해당 항목을 서술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휴먼뱅크는 뭐냐면요. 방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디지털을 통해서 아까 누구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제가 귀농 귀촌하려는 고객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가 하나 예시를 드렸죠. 이게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예요. 디지털로 고객이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은행. 그런 은행으로 농협 은행은 대전환을 2020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술 문제 역시도 디지털 휴먼뱅크로 진화하기 위해서 농협은행이 할 일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근데 그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목에 맞춰서 서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신년사 전문을 보면요. 계속 비슷한 약기 나옵니다. 대내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성장 정체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수출 부진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순이자마진 하락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장기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고민해 보라고 지금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농협은행 장이요. 농협은행장도 2020년도 상반기에 바뀌었는데요. 어, 원래 있던 분이 물러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원래 스마트금융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과금이 원래 종이로 나가잖아요. 그걸 스마트 고지서 전자 방식으로 어, 발송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도출했던 그 스마트금융부장이 승진해서 농협은행장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디지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자, 제가 아까 오픈뱅킹 얘기했었는데요. 오픈뱅킹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죠. 오픈뱅킹이 2020년 본 시행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핀테크 기업으로의 경쟁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은행이 은행과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직방이랑 경쟁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직방이랑 경쟁할 건데 어떻게 해야 이길 거냐고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러면 핀테크 기업이 다 가져간다는데 은행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만 말, 하나만 알고 계시고 둘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은행이 진다라고 은행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있죠? 근데 많은 은행들도 직방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었죠? 근데 아까 제가 오픈 뱅킹을 넘어서서 오픈 파이낸스 세상이 왔고, 이제 새로운 또 세상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이 원하면, 금융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음 이제 직방을 이용하는데 사람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어 부동산 플랫폼을 보면 여신의 한도나 금리를 대략적으로 알려주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별로 소득이 다르고 그래서 산출되는 금리도 다르고 한도도 정확하게는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똑같은 집을 구매할 때 쓰는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조금씩 다른데 나에게 꼭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나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찾아주는 일은 그 데이터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하게 될 텐데 고객의 소득이라던가 지출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겠어요. 금융사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내가 저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몇 년으로 내가 연소득 오천이면 20년으로 받아야 되는지 30년으로 받아야 되는지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지 내가 금리는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한도는 얼마가 되는지는 직방보다 은행들이 만드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향후에는 직방 을 넘어서는 부동산 플랫폼을 언젠가는 은행들이 먼저 만들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망하고 은행의 부동산 플랫폼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중개 수수료를 은행들이 가지고 가게 되겠죠. 과거의 예대마진이 악화가 되면서 비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요. 비이자 수익이 지금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각종 부동산 플랫폼과 기타 등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나가려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인재로 농협은행과 농협계열사대에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농협은행장 하는 얘기, 농협, 농업인 본연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농협은행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도 이야기하지만 농업인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 농협이 모여서 농협중앙회를 만들고 농협중앙회가 출자해서 농협은행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농협은행은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돈을 농가와 농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필기기 부분에서도 이와 관련된 농업이나 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디지털 휴먼뱅크로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 뭐 본인만의 전문성. 이건 논술에서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면접에서 물어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에서 기출 문제들을 분석했고 그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최근에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장들의 신년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